초아투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베네치아 잠깐 구경하고 베네치아 외곽에 있는 부라노, 예, 알록달록한 아주 예쁜 섬입니다. 예, 그거 구경 골목들 구석구석 좀 구경하고요. 다시 밥버릇도 타고 예, 부라노에 왔어요. 산마르코 광장에 예, 도착해서 잠깐 산마르코 광장 둘레 한번 그 주변 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제가 이미 예, 앞에서 영상 길게 전체 베네치아와 부라노 섬 같이 다 연결해서 60분 넘게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부라노 섬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비드 19 가운데 베네치아 예, 왔습니다. 오늘이 8월 21일입니다. 여기는 베네치아 기차역 앞입니다. 예, 베네치아는 물의 도시죠. 그렇다 보니까 기차역이 운하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기차 바로 앞에 바로 저렇게 운하가 있습니다. 예, 바포레토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죠. 그럼 저는 바로 예, 바포레토 브라노 보니까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니고 있어요. 바포레토 네, 수상 택시 타고 이제 부라노 섬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속 20km 예, 제한 속도가 있습니다. 아,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예, 과속하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은 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가죠. 네, 제가 앞에 영상에서는 가는 도중에 예, 바다 섬들도 다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간략하게 중간중간에 과정들만 잠깐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풍경이 예쁩니다. 바다 풍경이라서 예, 보여드립니다. 베네치아가 18개 섬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섬들 118개가 모여서 베네치아가 됐다는 거죠. 예, 여기에는 바깥 부분, 예, 기차역 같은 경우는 육지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 쪽에 있는 것들은 따로 저렇게 떨어져 있는데, 아, 여기는 하늘과 바다가 이어졌는데 저기 중간에 땅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몰라볼 것 같아요. 여기 알록달록하고 따닥따닥 붙어있는 집들 예, 보니까 이제 거의 부라노 섬에 다 와갑니다. 정말 예쁩니다. 부라노 섬. 예, 부라노에 왔어요.
또 다른 브라노 골목입니다. 예, 이곳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골목이 아주 좁습니다. 네, 이 좁은 골목을 들어가면, 깊숙이 들어가면요, 넓은 골목이 나옵니다. 이 브라노 섬의 특징은 알록달록한 집들과 좁은 골목들인데, 네, 지금 이제 이 골목, 제가 브라노 섬을 몇 번 가봤는데, 이 골목이기가 제일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 골목을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면 끝 지점에 보면 넓은 골목이 나옵니다. 넓은 공동 마당이 나오죠. 지금 현재 이것은 제가 골목을 나와서 뒤돌아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골목 지나온 골목길을 되돌아보고 있죠. 지금 햇빛이 역광이라서 좀 밝았다가 어두웠다 막 이렇게 합니다. 네, 집들마다 다 개성있게 예쁘게 잘 꾸며놨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동마당이 나오거든요. 네, 공동마당 끝에는 이제 운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트가 선착장, 보트 선착장이죠. 탑이 이거는 저 뒤에 있어요. 탑은 실제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1.5도인가 하여튼 그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화면이 기울어진 게 아니고 탑 자체가 기울어졌습니다. 이곳에도 빨랫줄. 예전에 빨랫줄 장대 이걸로 길이 저절하죠. 여기도 그러네요. 아, 대나무가 아주 굵어요. 키가 상당히 커요. 예, 저 골목에서 왼쪽으로 틀었어요. 아, 저기도 예쁜 꽃들이 있네요. 봤더니 이렇게 예뻐요. 집을 잘 꾸며놨어요. 코로나 19, 코비드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다녔으면 좋겠어요. 예, 브라노 섬입니다. 네, 집들이 브라노 섬의 특징은 집들이 골목들이 좁은 골목들과 그 좁은 골목들 지나가 나면 또 넓은 안에 광장이 있어요. 예, 골목을 지나면 이렇게 확 뜬 광경이 있어요. 광장이 있어요. 이 집이 올 때마다 제가 참 보기 좋아하는 집이에요. 하얀색으로 그리스풍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불안해서 아 지금 바닷바람 바다 냄새가 나고 있어요. 달걀 달라 고무 세콘다 알레뽀빼 이게 아마 없이 좁아요 63cm인가 그래요 거기 전에 재놨는 게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첸다 신은 발로 세발 하니까 딱 맞아요, 이 길이. 갈래뽀빼 68cm 정도 제 신발 슬리퍼 아 샌들 세발 하니까 딱 맞아요 네. 그 골목 갈래뽀빼 지나오면요 이게 나가는 입구가 한 키가 한 185cm 그 정도 되겠어요 이 높이가 네. 이래서 나가면요 저기 또 운하와 연결돼요 네, 이렇게 넓은 광장이 또 나와요. 예, 갈래뽀빼에서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확 트인 광장이 있어요. 좁은 골목, 좁은 골목을 중심으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갈래뽀빼 예. 저기 저 손 있죠? 저기서 제가 나왔어요. 저기 예, 저기 저 골목 저기서 나왔어요. 예, 처음 입구는요 68cm 정도 되는데요. 65cm인가 정확하게는 제가 전에 한번 영상에 제 치수 올려놓은 게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넓은 광장이 있어요. 그리고 운하와 연결되고요. 저 집들 사이사이에도 좁은 골목이 있죠. 그 좁은 골목을 중심으로 집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좁은 통로를 일종의 공동 대문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거 나왔어요. 여기는 또 다른 골목입니다. 깔레타. 깔레가 좁은 골목이란 뜻이에요. 그 깔레타. 옆에 기념품점도 있네요. 이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돈나. 마돈나. 액자도 있네요. 브라노 섬이 베네치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코비드 때문에 좀 많이 한산하네요. 보통 때 같으면 이렇게 영상에 사람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언제나 사람만 붐비는데 이렇게 많이 비었어요. 그래서 좁은 골목 입구와 다르게 이 골목을 벗어나면요 이렇게 공동 마당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골목에서 벗어나니까 이렇게 큰 마당이 나와요. 마당 이거는 또 저기 바다와도 연결이 되고요. 깔레, 조금 전에 거기서 나왔는데 리모델링 했는지 새 집 같아 보여요. 그 전에 못 봤던 집 같은데요. 옆에 가게도 열었네요. 예, 이렇게 다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요. 조금만 걸어놓으면 바로 바다예요. 바다고 운하고 그래요. 깔렸다. 깔레기아람 여기는요. 여기는 많이 넓어요. 여기는 한 2m 일반 브라노섬의 골목 중에서는 아주 넓은 편에서 탑니다. 한 2m는 되겠어요. 예뻐요. 집들이 정말 잘 꾸며놨어요.
밖에도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는데요. 집안은 더 예쁘게 꾸며놨겠죠. 보라는 섬의 특징. 아, 집들이 바닥다닥 붙어있고 색깔도 알록달록하게 예쁘고 그리고 잘 꾸며놨어요. 예쁘게 단장을 잘 해놨어요. 저기 선인장 탁자 위에 얹어놨나 뭐 가게인가 싶은데 일반 집을 저렇게 예쁘게 꾸며놨어요. 모습이 정겨워요. 깔레끼아라 예, 그 골목에서 들어와서 보니까요, 저 이렇게 또 집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자, 안쪽에도 집들이 네, 깔레끼아랑 예, 그 골목을 들어오니까 이렇게 집들이 많아요. 와. 되게 생선에 뭐 생선 가게인가 봐요. 레스토랑이네요. 안에 식기들 다 준비되어 있어요. 깔레끼아랑 그 옆에서 골목에서 나와서 지금 또 그 옆에 골목을 지금 되돌아가고 있어요. 여기는 깔레 스티발로. 아치 예뻐요. Come si qua si cava via. Prima aveva visto che voleva qualche sembra voi. No, però Stefano sta senso. Purtroppo. Perché mai voglia ieri. Marcino, c'è fai ora è grande, dopo c'è fa un perso un altro giorno, dopo era uno. Tu sì, capi fine. 저렇게 집들이 예쁘게 꾸며놨어요. 예, 깔레 스티발로에서 나와서 한 바퀴 도는 풍경입니다. 지금 이 해가 이제 그늘이지면서 그물이 그늘이지면서요 어두워 보이는데요. 예, 선선하게 좋습니다. 그늘진 곳은 같은 위치인데 차이가 나요. 여기는요, 깔레 마돈나. 마돈나의 길이랍니다. 마돈나는 성모 마리아를 말하죠. 여기는 깔레. 꼬마레라 적힌 것 같아요. 지금 페인트 색깔이 떨어졌는데. 예, 흔적은 꼬마레 같아요. 깔레 꼬마레.
예, 여기도 많이 좁아요. 입구는 조금 넓어 보이는데요. 안은 조금 더 좁고. 그래도 한 1m, 1m 정도 되겠어요. 거기. 가려고 말해. Sempre che sto studiando privato aumenta. Quindi 안에 들어오는 길은 좀 더 좁아요. 사람 두 사람 못 지나갑니다. 한번 재봐야겠어요. 제 샌들도 그러니까 세 발하고 한 5cm 정도 나와요. 옆에 깔레 마돈나 하고 합해지네요, 이 길이. 깔레 마돈나. 그래서 한 바퀴 도는 풍경입니다. 예. 깔레 꼬마레 나오니까요. 또 그 옆에 깔레 돈다라고 있어요.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도는 풍경이에요. 예, 깔려 돈다. 여기 좀 넓어요. 한 1.5m 정도 되겠어요. 예, 깔레 돈다에서 나왔어요. 나오니까 옆에 기념품 상점이 있는데요. 이게 빨간 우체통이 뭐 아이유가 뭐 했다는 그건가 모르겠어요. 다른 곳인가? 네, 기념품도 참 예뻐요. 아, 여기 왔는 김에 여기 친절하게 했으니까 기념품 하나 사야 되겠어요. 실비아. 실비아. 아, 레이 시키아마 실비아. Nice to meet you. 에 볼렌티에리. 아, 네, 볼레 파레 비디오. 아, 오케이. 그라체 밀레. 몰토 젠틸레. 자오. 자오. 예, 저 기념품 가게 상점 주인인 것 같은데요. 아, 자기도 같이 나오게 해달라고 해서. 예. 영상이었나 보세요. 예, 친절하네요. 저 앞에 가게는 절대 사진 못 찍으라고 그러는데. 예, 한 바퀴로 돌았습니다. 그 앞에서. 친절했기 때문에 기념품 몇 개 사야 되겠어요. 오케이. Dal questo negozio ho comprato una penna. Lei mi ha fatto gentile, quindi sono andata dentro, ho fatto, ho preso una questa. Piccola, però per ricordare Burano. È gentilissima. Suo negozio, qualcuno viene, andata dentro lì e compra qualcosa. Ok, ciao. Ciao, ciao. Ciao, bye. 예, 방금 저 가게에서 제가 볼펜 하나 샀어요. 그래서, 예, 가게 광고해도 되냐니까, 해도 된다고. 그래서 같이 하나 찍었어요. 예, 친절하고, 예. 예, 장사 잘하네요, 보니까. 저 앞에 다른 가게는 저 근처 골목길을 찍고 있으니까 자기 가게 사진 못 찍으라고. 그리고, 사진 삭제하라고. 저보고 보는 앞에서 삭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황당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저 아가씨가 아주 친절했어요. 그래서 저는 본래 살 마음이 없었어요. 예, 볼펜을 세고 세는 게 볼펜인데요. 그런데 친절해서 예, 조그만 이제 정성을 하나 제 나름대로 정성을 보였어요. 친절한 가게에서 나왔어요. 그 칵테일 예, 바로 바다와 연계되네요. 예, 저기에 또 골목이 있어요. 골목 이름이요. 잘 안 보여요. 깔레 마네토라고 적힌 것 같아요.
전교께 빨래도 널리고요. 불안호섬에 예, 전경 예, 불안호섬에 전경 풍경은 빨래들이 막 널려 있다는 거예요. 예,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예. 바깥 예, 불안호섬에 바닷가예요. 예. 그 끝지점이에요, 여기가. 제가 불안호섬에 오면 저 지점에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저 좀 앞쪽에요. 저 다리 그 앞에 쪽에서. 예, 지금 리바, 예, 레스토랑 리바 저 앞에 보이는 지점이거든요. 예, 그 전에 다리 조금 전에 바닷가. 바닷가 저기 끝에 지나가면 바닷가가 보여요. 예, 다리 위에서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예쁘네요. 여기 예술 같아요. 완전 그림, 말 그대로 그림 같아. 같이 상당히 예쁘네요. 칼레 프레피에로. 네, 아치가 예쁩니다. 벽도 아치. 위에 비둘기도 앉아있어요. 네, 오늘은 시간이 촉박했어요. 예, 불안호 섬. 예, 들어간 골목입니다. 예, 여기가 제일 파퍼레트 선착장에서 바로 연결되는 길이라서 여기가 제일 많이 붐비는 길이에요. 예, 불안호 섬 미니어 조각상. 불안호 여행을 끝내고 이제 다시 바포레토 수상 패시를 타고 베네치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베네치아는 산마르코 광장, 본테 디 리알토,
그런 장소가 있는 곳이죠. 바포레토에서 내려서 산마르코 광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서양의 산마루 대광장입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바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의 무대가 됐다고 그럽니다. 최혜택이 못 왔냐? 감사합니다.